호박이 벌써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호박이 아주 무성합니다. 환삼덩굴 이기는 작물이 없는데 호박이 환삼덩굴 거의 이겼습니다. 호박이 이렇게 잘된 이유 뭘까요? 간단합니다. 호박이 이렇게 잘된 이유는 우리 별이 때문입니다. 별똥밭에 호박을 심었거든요. 기농기촌 하셔서 개 키우시는데 개집 옆에 개똥밭에 호박 심으시면 잘 됩니다. 우리 별똥밭에 호박을 심었더니 그렇게 잘 됐어. 알았어. 밥 먹어.